사막 가루. 물을 주는 거? 아니야 아니야. 이거 뭐지? 그거 같은데. 너 뭐? 아. 아니 그냥 물 좋아한다 그래서 저희 얼마 전에 연꽃 축제 갔다 왔거든요. 그러니까 뭐 연꽃 연잎 연잎 가루. 맞나봐 맞나봐. 연꽃 연꽃. 연잎 가루야. 연잎. 아 연잎이잖아 딱 봐도. 어쨌다고요? 연잎 가루 아니야 연잎. 연잎이래. 말하지 마 지금 색깔이 아니에요? 진짜요? 연잎 맞잖아요. 연잎을 왜 차루도 먹고 네. 특히 왜 아주 기름진 돼지고기 이런 걸 삶을 때 이 가루를 한 스푼 넣어주면 네. 그 막 이렇게 두껍게 했던 기름층이 맑게 가라앉아. 아, 그렇구나. 그리고 왜 이따가 식사하시기 전에 연잎을 곁들인 연꽃차를 먼저 드릴 거거든요. 한 잔씩. 어떤지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. 칩밥이 참 좋은데 칩밥의 부작용이 너무 오래 흘린다는 거예요. 어머 어떻게 빨리 오니까요? 가시죠. 저는 집밥보다는 밥집이 좋아요. 밥집은 중간으로 나오거든요. 밥집은. 그래서 한 중 정도가 적다. 한 중. 간이. 그래서 이 가운데 넣어줘요. 위로 올라오네. 아. 아. 야, 이게 좋다. 이거를 최대한 밑에까지 쑤셔줘야죠. 그래 나오지. 어 남자들 넷이서 이렇게 오이소박이 만드니까 뭔가. 아 이거 아깝다 내 인생이 첫 소고기 소박인데. 그러니까 이렇게 네. 해서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. 어 재밌다. 재밌어 재밌어. 이거 바로 먹으면 되나? 밥 먹어볼까? 난 오이 소박이 너무 익으면 맛 없더라고. 여기다 넣자. 맛있다. 아 맛있다. 야, 진짜 먹어봐 진짜 맛있다. 장난 진짜 맛있다. 괜찮은데? 앉아, 이거 앉아, 앉아. 그 다른 거도 앉아, 앉아, 앉아. 짜게 보이는데 앉아다. 아, 지라. 오이가 밥 역할을 하네. 어, 짜게 보이는데도 앉아. 맛있어. 그냥 먹어도. 응. 오이 맛이더라, 오이 맛이. 이게 딱 살짝 짜고 매울 수 있는데 오이 자체가 밥 역할을 하잖아. 오이가 밥이야. 어. 왜 어머니들 냉장 담글 때 왜 그 객석에서 이래가지고 고기 삶아가지고 같이 먹잖아. 아, 술 그래가지고. 연잎밥 같은 것도 본인이 자기 거 싸고. 연잎밥은 얘기만 들었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. 선생님. 자, 각자 연잎 한 장씩 저 마음에 드는 거 데려가세요. 와, 이거. 이거 아, 이거 가벼워. 너무 큰 거 아니에요? 너무 쉽냐. 갈까요? 이 밥이랑 비빌까? 그러니까 젓갈이랑 고추장에다 버드를 먹으면 안 될까? 이거 복잡하게 어떻게 써요? 배꼽이 있죠, 배꼽. 중앙에서 조금 아래에다가 네모나게 밥을 놔보세요. 여기다가요? 네. 중앙에서 조금 내려서 하세요. 거기에다가 네, 밥 넣었어요. 자, 각자 넣고 싶은 걸 조금씩 넣으세요. 자꾸 욕심나요. 다 넣으셨어요? 기둥을 세워주세요. 네, 세워주시고 이거 잡고? 네. 아, 여기서 마무리? 그래서 안으로 어떻게 먹어요 이거? 이렇게 찔러 칼로 잘라 먹는 건가? 그래서 찌는구나. 줄기 부분이 이렇게 내려오게 가마솥에 찌겠습니다. 어 여기 완전 맛있다. 이야 이미 찐 숯을 달궈놨어요. 자 각자 넣고 싶은데 넣으세요. 자 연잎 위에다. 어디가 잘 익어요? 어. 아마 자. 골고루 잘 익을 거예요. 아니 연잎을 해서 연잎 끝나네. 자 가겠습니다. 자 기다리고요. 저기 이보세요. 마음대로 또 가실 게 아니고. 아 아니 여기서 넣어야 돼요? 예. 장어를 또 누가 뽑아야지. 아 장어까지? 장어 누가 뽑아야.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게 아무나 할 수 있어요? 잘해야죠 그러니까. 이거 흔들고만 하는 거죠? 손질을 다 대신. 어디에 하면 돼요? 자. 아 거기다 굽는 거예요 선생님? 와. 아, 오. 이야 뒷면을 이용해서. 잘 발라가면서 잘 뒤집어야죠. 알았죠? 네. 네. 뭐를 발라요? 근데 왜냐면 복분자가 들어간 소스. 잘해야 돼요? 예. 이게 복분자 소스라는 거야. 예. 와. 네. 아, 이게 많이 들어가네, 진짜. 그러니까, 어. 뭐 흘릴 일도 없고. 그죠? 그렇지. 네. 그렇지. 직허리 건조돼야 되나 한다. 그러니까. 직허리 건조돼야 되나 한다. 위에는 어때? 소스로
아, 진짜 그래 나는.